이곳은 무안 해수욕장입니다. 가다가 보면 낚시꾼들이 하고 있죠. 생각보다 사람들 많죠. 여름철 되면 여기 이곳에 진짜 사람들 놀러 많이 옵니다. 조용하고 뭐 조개 같은 거 캔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어 가지고. 자, 여기 무안 해수욕장 코너 딱 돌면 나온 데입니다. 상당히 산책로가 좋지만 길 딱히 있고 그렇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걸어오다 보면 통발 해자재 막 널려 있습니다. 그 해안 쪽이 상당히 이쁜 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마을 공동의장이라고 뭐 관리한다고 막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나? 그거 해두질하는 사람이 상당히 국민 포인트 유명한 데죠. 그러니까 여기 한참 이제 좀 걸어가다가 보면 나옵니다. 온천지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죠. 자, 아까 무안 해수욕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상당한 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게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신고가 되지 않은 지역에 철조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고 여기가 군사지역도 아니고 어민들이 설치한 겁니다. 자기들 양식장이라고 일반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 땅 자체는 저 어민들 땅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하는데 또 시청이나 안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전혀 터치 안 합니다. 터치 안 하는 거면 신고 안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 설치만 해놨고 관리 안 합니다.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말 어청해서 설치합니다. 이 산책로 해가지고 쓰레기가 좀 이제 태풍 같은데 있어서 그렇지 해두질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도 이 앞에 무안 해수욕장이 관광지다 보니까 산책할 수 있고 여기에 안 꾸미지 있고 자연 거두니까 다니기 참 좋은 데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못 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저 끝에까지 걷기 산책하기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근데 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거는 편집 안 할 겁니다. 마을 이거 다 넣어도 막 거둬 영상 올릴 겁니다. 이 철조망 하나 설치해 놨고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경고판을 붙여 놨어요. 인식 경고판 붙여 놨고 철조망을 다 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양식장만 하는데 불법은 아무 때나 하고 불법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팬 어청에서 팬이 위주 이거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뭐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어청계 지리책이 있다면 그분들 해가지고 저 이제 지타하겠죠. 댓글도 나쁜 쪽으로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청계 마을 중에 이 마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 마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식으로 불법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 길 내가 통과 못하도 계속 철조망 지났습니다. 바다 저까지 지났는데 좀 심하죠. 솔직히 여기 무안 해수욕장은 거제도에서 좀 국민 포인트 좀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자주 한때 자주 왔던 곳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철조망을 다가 지났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그거 나가려면 한참 또 그거 나가야 됩니다. 문안해 수욕장에 가다가 보면 이렇게 뭐 수치어퍼 엄청 사나운 데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 쌓여 있습니다.